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준비한 코어 운동과 복근 운동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큐잉과 루틴을 준비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어라고 하면은 우리 몸통 전체를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허리가 약하신 분들이나 복근 운동할 때 척 근육에 집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어떠한 운동을 하기 전에도 오늘 준비한 루틴이 워밍업으로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예요. 네 발 자세라든지 상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할 때 목 어깨 긴장이랑 손목이 아파서 코어라든지 복부를 사용하는데 방해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손목이랑 목 어깨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숨을 크게 마셨다가 몸통을 부풀려 주시고요. 내쉬어 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이제는 턱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뒷목에 손을 대고 앞쪽으로 고개를 살짝 떨구어서 뒤통수부터 등허리까지 약간 늘려줄 거예요. 그대로 10초 머물러줍니다. 호흡은 멈추지 않고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해주세요. 자, 이번엔 고개를 들고 살짝 내 쇄골뼈, 가슴을 아래쪽으로 약간 내린 상태에서 앞목을 늘려줄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목을 너무 꺾지 않기 위해서는 앞쪽의 긴장을 풀어주고 가슴에서부터 앞쪽 목을 늘려준다는 느낌이 더 좋은 큐잉이 될 거예요. 자, 천천히 턱을 내리고 한쪽으로 고개를 떨구어서 귀가 어깨 쪽으로 가게 두고 잠시 반대쪽 목 어깨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치 느낌과 손의 무게를 조금만 얹어주세요. 반대쪽도 진행을 해볼게요. 스트레치 할 때는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서 약 두세 번의 호흡을 진행해 주시는 걸 권장하고, 평소에 긴장이 심하신 분들은 과한 범위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만 긴장감을 낮추는 정도로 목적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은 어깨에 두고 천천히 8번의 원을 그려줄게요. 반대쪽으로도 자, 한 팔을 저한테 뻗어주시고 팔을 안아주면서 어깨와 날개축지 쪽으로 스트레치를 느껴줍니다. 시선은 뻗은 손과 반대쪽을 바라봐주세요. 다시 천천히 팔 가져오고 반대쪽. 어깨가 너무 올라가거나 몸통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손을 천천히 앞쪽을 지나서 위로 올리고 옆으로 내려주세요. 이때 몸을 사방으로 늘린다는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다시 앞쪽을 지나서 위로. 한 손 저한테 뻗어주시고 내 몸쪽을 향해서 손볼을 밀어줍니다. 손바닥을. 그리고 손목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플랭크라든지 손을 사용하는 동작 자체가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손목 강화 운동을 충분히 진행한 다음에, 또는 항상 운동 전에 손목 스트레칭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에서도 손목 스트레칭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평소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쪽으로 저도 많이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반대쪽으로도 한번 당겨줄게요. 다시 반대손 당겨주시고 나머지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뒤집어서 팔꿈치는 펴진 상태에서 이번에 손바닥을 몸을 바라보게 하고
몸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털어주세요. 이렇게 풀었는데도 동작 진행 시에 손목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루틴을 추천하지 않아요. 첫 번째 동작은 베어 크롤이라는 동작인데 곰이 기어가는 자세를 형상화한 동작이에요. 어깨 아래 손, 골반 아래 무릎을 댄 상태에서 먼저 이 자세에서 홀드하는 동작을 할 건데 10초 동안 오른쪽 무릎을 뗄 거고요. 10초 동안 왼쪽 무릎을 뗄 거고 20초 동안 두 무릎을 동시에 떼고 버텨볼게요. 이때 무게중심은 손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내 몸의 중심부, 몸통의 중심으로부터 고루 분산되게 손과 발의 체중을 실어주셔야 돼요. 자, 네 발 자세 만들어주시고 척추는 중립이에요. 너무 허리가 꺾이거나 골반이 너무 처지지 않게끔 예쁜 S자 곡선을 거울로서 찾아주시고 그 안에서 발등을 세워줍니다. 자, 먼저 오른 무릎부터 제가 살짝 띄울 건데 이때 몸이 기울지 않아야 돼요. 오른쪽 무릎을 떼고 10초 버팁니다. 무릎을 들어 올리는 순간에 팔꿈치가 너무 과하게 펴진다든지 날개뼈가 너무 처지지 않게끔 주의해주세요. 무릎 살짝 내릴 거고요. 다시 내 몸통에 힘을 주면서 왼쪽 무릎을 떼고 10초 버텨줍니다. 특히 이 손 위치가 너무 앞쪽으로 간다든지 다리 위치가 너무 뒤로 가서 내 몸의 중심부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자, 두 발을 바닥에 꼭 짚어낸 상태에서 두 무릎을 동시에 떼고 버텨줍니다. 손가락을 활짝 편 상태에서 손바닥을 넓게 사용해 주시고요. 목이 너무 숙여지거나 젖혀지지 않게 매트 끝부분을 바라봐 주세요. 엉덩이도 약간 오리 엉덩이지만 배꼽의 긴장은 유지된 상태예요. 자, 10초 쉴 거고요. 매트 뒤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동작을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한쪽 팔과 한쪽 무릎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진행을 해봅니다. 앞쪽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올 거예요. 많이씩 안 움직여도 되고요. 대신에 동시에 팔다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몸의 협응력도 좋아지게 되고 내 몸의 코어 근육의 기전이 계속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팔 힘이나 다리 힘으로 버티지 않으려고 주의해 주세요. 집중. 다시 앞쪽으로 내려주세요. 다음은 바로 바닥에 누워줍니다. 크런치 동작으로 앞쪽 복부 긴장을 살짝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멈춰봅니다. 오른쪽 다리만 90도로 세웠다가 내리고 누울 거예요. 다시 올라와 주시고 왼쪽 다리. 이때 엉덩이가 기울지 않게 양 엉덩이 레벨로 유지하면서 한쪽 다리 들었다가 내려주셔야 돼요. 다시 턱 당기고 가슴을 들어 올리고 왼쪽 다리. 호흡은 뱉으면서 올라오고 다시 마시면서 누워줍니다. 자, 곧바로 크리스 크로스 동작을 갈 건데 범위를 좀 줄여볼 거예요. 상체 올리고 무릎 들고 쭉쭉 뻗는 게 아니라 조금만 뻗어도 되니까 이 몸의 네모난 중심부에서 근육을 느껴주셔야 돼요. 허리가 너무 뜨지 않게끔 약간 발버둥 치는 느낌으로 팔꿈치는 고정, 가슴과 무릎 쪽으로 코어 근육을 계속 사용하려면 내 몸의 네모난 박스가 유지되는 거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좀 저 몸통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시면 팔다리를 쭉쭉 뻗어주시면 돼요. 잠시 쉬고 다음 동작은 헌드레드 홀드라는 동작이에요. 상체 올리고 다리 45도 만들고 버텨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초보에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올리고 살짝 구부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약간의 수축된 복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작이에요. 목이 아픈 분들은 한 손으로 받치거나 두 손으로 받치고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 선에서 다리 위치를 설정해 주면 돼요. 1번 다리, 2번 다리, 3번 다리, 4번 다리. 45도 이상은 내리지 않을게요. 잠시 다리를 안아줍니다. 다음은 싱글레그 스트레치인데 마찬가지로 방금 전처럼 상체를 올린 상태로 한쪽 다리씩 안아줄 거예요. 다리는 45도 이상 내리지 않아요. 교차로 다리를 안아주는데 골반의 위치와 박스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호흡 뱉어주시고 저는 조금 더 익숙해져야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조금 더 안아줍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진행해주세요. 자, 바로 엎드려줘야 돼요. 슈퍼맨 얼터네이트로 진행을 합니다. 오른손과 왼다리를 들었다가 내리고 곧바로 왼손과 오른다리를 들어요. 자, 이때 너무 팔이 어깨랑 같이 올라가지 않게 박스에서부터 배꼽 긴장감 유지하고 그 다음에 팔다리를 교차로 들어 올려주세요. 방금 전에 전면부 아이들을 많이 썼다면 이번에는 전면부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후면부의 근육들을 연결해서 사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의 박스가 너무 틀어지지 않게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내 몸통은 네모난, 예쁜 네모난 모양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10초 쉬고 팔다리를 동시에 들 건데 저는 아직 허리에 긴장이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했던 방법으로 얼터네이트로 진행을 해주세요. 다시 허리를 꺾지 않고 복부 긴장감 유지한 상태로 들고 천천히 내려주면 돼요. 다시 올라왔다가 천천히 내려줍니다. 목도 길게 뽑아내는 느낌을 적용해 주시고 고개가 너무 꺾이거나 고개만 너무 바닥에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시 들고 팔다리가 내 코어로부터 멀리 멀리 뻗어져 나가는 걸 느껴주세요. 그러려면 내 척추가 길어지는 느낌을 계속 찾아주셔야 돼요. 다시 내리고 레스트 포지션을 한번 취해줬다가 돌아와서 바로 플랭크 가볼 거예요. 자, 20초씩 두 번 끊어서 가주셔도 되고 가능하신 분들은 뭐 30초, 40초 동안 자유롭게 10초씩 끊어서 네 번도 괜찮습니다. 척추 한 곳이 너무 둥글게 솟지 않게끔 평평하게 옆에 거울이 있다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몸의 모양을 맞춰주세요. 힘든 타이밍이 왔다면 이렇게 무릎을 살짝 내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셋업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버드독 동작인데 제 루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작이기도 해요. 네 발 자세에서 팔다리를 멀리 보냈다가 가져옵니다. 맨 처음에 베어 크롤은 걸어가는 자세로 했다면 이 버드독 동작은 내 몸통에서 팔다리를 들어서 멀리 보내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이때 너무 손목으로 체중이 실리지 않게끔 옆으로 내 무게중심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앞쪽에서 계속 사용한 네모난 몸통 박스로부터 힘을 사용하는 거를 계속 인지하고 집중해 주셔야 돼요. 뻗어내고 가져오고 다시 엉덩이를 내리면서 레스트 포지션을 잠시 취해 줄게요. 허리가 늘어나는 느낌을 가져주시고 너무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허리의 커브를 어느 정도는 뒤로 채워서 시선은 내리고 호흡을 두 번 정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어줍니다. 지금까지 온 루틴을 다시 한 바퀴 돌릴 거예요. 조금 더 동작에 집중해서 40초 운동, 10초 휴식이기 때문에 40초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동작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베어크롤부터 진행해 볼게요. 준비, 시작! 저는 이번에 40초를 버틸 거고요. 힘든 분들은 한 다리씩 10초 또는 두 다리를 들고 20초씩 끌어서 집중을 해서 버텨주세요. 상체와 하체의 골고루 무게중심이 분산되어 있고 허리는 너무 꺾이거나 너무 말리지 않아요. 내가 바닥에서 떠있는데 그 떠있는 게 손이나 발이 아니라 오히려 몸통의 힘으로 내 몸을 들고 있다. 이런 느낌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배꼽은 바닥에서 약간 더 멀어집니다. 내려주시고 뒤로 이동해서 자, 앞으로 천천히 가볼 거예요. 몸이 최대한 기울지 않게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많이씩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조심조심 내 척추에 아주 작은 물체를 얹어서 그 물체를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집중해 주셔야지 척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은 넓게 펴서 사용해 주세요. 무릎을 내려서 엉덩이 잠깐 내려주세요. 바로 누워서 크런치랑 니리프트 동작을 바로 진행할게요. 상체 올라오고 무릎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상체 올리고 왼쪽 다리 올리고 다시 업 오른 다리 다시 업. 난이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이런 느낌으로요. 다시 업 오른 다리 왼 다리 다시 크리스 크로스를 범위를 약간 줄여서 진행을 할 거고 다리를 좀 더 멀리 뻗는 거에서 강도를 높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바닥에서 약간 허우적거리는 느낌이지만 배꼽은 바닥에 붙어있고 허리 뜨지 않고 손으로 머리와 목을 받친 상태에서 상체의 트위스트 근육, 트위스트 모양은 그대로 나와줘야 돼요. 배꼽과 몸의 중앙선이 멀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다음은 헌드레드 홀드 동작이에요. 헌드레드 자세에서 버티되 힘든 분들은 10초, 20초씩 끊어주세요. 허리가 길어지고 다리도 길어지고 팔도 길어지고 딱 근육의 힘을 묶어놓고 버텨주세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코어랑 복근이 둘 다 좋아지는 동작이에요. 다음에 싱글레그 스트레치 오른다리부터 갑니다. 왼다리 이렇게 교차로 다리를 안아주기만 해도 내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있는 복사근
폐전근들이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시선으로 계속 배꼽을 체크하면서 배꼽선이 좌우로 틀어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엉덩이도 무겁게 그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배가 찢어질 것 같고 복근이 불타요. 와, 슈퍼맨으로 넘어갈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팔다리를 교차로 들어줍니다. 이 슈퍼맨이랑 플랭크라든지 푸시업 모두 코어 운동에 해당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지 않고 동작만 진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 동작들을 진행하고 우리가 속근육이라든지 코어 머슬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이렇게 슈퍼맨 동작이나 플랭크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코어 개입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몸통도 정말 강해져요. 이 동작에 대해서도 정확도가 정말 많이 높아질 거예요. 잠시 머물러주고 팔다리를 동시에 들어주는 슈퍼맨 동작 진행할게요. 마찬가지로 팔다리 동시에 드는 게 힘든 분들은 한쪽 팔다리를 들어주는 동작으로 진행해줍니다. 정말 우아하게 들어 올렸다가 사뿐히 내려가도록 해주세요. 내 배꼽에서부터 팔다리가 멀리 뻗어져 나가는 느낌으로. 레스트 포지션을 지나서 플랭크로 넘어옵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고 갑니다. 1세트 때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팔의 눌림이나 발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떠있는 내 몸의 밸런스, 코어 근육을 조금 더 깊게 느껴주시고요. 당연히 코어 운동할 때는 복부 근육도 같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제 루틴들을 따라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코어나 복근이 둘 다 강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버드독 동작 진행해 볼게요. 네 발 자세 쉐입 잡아주시고 척추 중립 천천히 몸에서부터 팔다리가 나갔다가 다시 가져옵니다. 반대쪽도 진행하고 항상 이 팔을 길게 쓰는 동작에서는 팔꿈치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끔 무릎도 팔꿈치도 부드럽게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잘못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내려왔다가 팔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구부려지면서 과신전이 되지 않게끔 평소에 과신전이 있는 분들도 운동할 때는 조금 더 관절각을 줄여서 사용해주는 거를 권합니다. 자, 다시 엉덩이 쪽으로 허리를 내려서 시선 바닥, 허리는 편안하게 이완되는 걸 느껴주세요. 그리고 엉덩이 위에 척추를 세우듯이 일어나줍니다. 끝!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더 안전한 프로그레션으로 코어랑 복근을 둘 다 사용하는 루틴을 알려드렸는데 매일 하셔도 좋고요. 혹시 허리가 약하거나 좀 속근육이 부족하신 부모님들이랑 함께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제 큐잉에 따라와서 같이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코어도 강해지면서 허리도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해주세요.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을 추천합니다. 코어가 강력해져야지 그만큼 다른 운동, 기본적인 스쿼트도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